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끄럼틀 타고. 아, 미세먼지 때문에 안 나갔어요. 아빠랑 노는 게 재밌어서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아이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뭐 아이들도 즐겁고 저도 즐겁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몸이 그렇게 좋아지고 힘도 세지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? 준, 엄마, 서준, 지우, 자. 하체 운동 하려고 그러는데 하체 운동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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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좋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심장 뛰는 뭔가 흥분되는 이런 운동을 같이 했을 때 좀 더 이제 돈독해지고 서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아빠 자. 내가 잠깐만 있어봐. 아빠가 이제 대신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저는 체력적으로 덜 힘들죠. 이런 남편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듬직합니다. 엄마! 아, 안 돼, 안 돼! 아빠가, 아빠가, 아빠가! 맛이 어때요? 좋아요! 사랑해! 아, 네, 안녕하세요! 네, 안녕하세요! 아이들 소개 한번! 아, 그럴까요? 삼형제, 또 우리 막내 딸이 저 자고 있어요. 막내 딸 있다고요? 네, 네. 아이는 자고 있어요. 60일 조금 남았어요. 네. 알겠어요. 자, 줄 서 있어요. 야, 형님들 다 씻었는데. 아이고. 가자. 아침부터 전쟁이네요. 네, 일상이에요. 네. 주원이가 와봐, 일로. 얼마인가요? 네, 100원입니다. 둘째는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또 이제 이렇게 블럭 같은 거 갖고 또 놀아줄 수 있고요. 큰아이가 놀기는 좀 아직 너무 어리니까 레슬링이라든지 권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. 몸으로 노는 걸 좋아해서요. 아빠랑 레슬링 할 때 뭐 좋아요. 친구들이랑 노는 거보다 아빠랑 노는 게 더 재밌어? 주말에는 약속을 한 거는 모든 밥하는 거하고 청소하는 거하고 뭐 설거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한다.
얘들아, 앉아봐. 밥 먹을 준비하자. 잠깐 좀 기다려봐. 야, 얘들아. 맛있으니까 또 다시. 아버님,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해주시는 거예요? 네네네. 저는 편식을 안 한다고 많이 먹고요. 얘는 편식을 안 하는데 조금 먹어요. 아, 진짜? 나 나물 먹었니, 내 나물. 어, 난장판이죠? 알겠습니다. 군대 있을 때 한 번씩 머리를 자르잖아요. 그래서 그 기술이 이렇게 또 아이들 머리 잘라줄 때도 요긴하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. 오, 어떤 스타일로 잘랐을 때 제일 좋았어요? 어떻게?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째 아이는 컬이 있잖아요. 파마 머리여서 투블럭을 한번 스타일리시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오, 잘한다. 좋아요. 그리고 남편이 안 도와주면 한 둘도 낳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. 저는 네, 잘 결혼했어요.